곰돌이 젤리는 가라. 당장이 오타쿠라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니?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정도면 사람 팔뚝보다 더 큰데? 한때 유튜브에서 수많은 인기를 끌었던 조회수 괴물이었던 대왕 곰돌이 젤리. 맞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죠.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길다란 거.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한입 정도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사가지고, 32,000 칼로리. 오 마이 갓, 12kg. 와, 32,000 칼로리면은, 저거 하나 사놓으면은, 좀비 사태가 벌어져도 그냥 계속 이거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건 진짜 너무 크다. 12kg면 운동으로 해도 돼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운동해도 돼요. 이거 들면서. 하지만 5년 전 유행이다? 아, 대왕 피클 젤리. 아, 약간 토 나오네. 아, 진짜 피클 맛이 난다고? 이거지. 이게 옳게 된 젤리지. 짠! 자, 피클 젤리랑, 짠! 왕 젤리. 이거 저번에 시킨 거 왔습니다. 자이언트 왕 젤리. 야, 받고 좀 놀랐어요, 여러분. 개커.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젤리 칼로리가 얼마나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안써 있어. 안써 있는데, 살때 당시 38,000 칼로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써 있는데, 별로 칼로리가 안 나가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360 칼로리라는데요? 말이 되나? 이게 360 칼로리야? 이렇게 큰데? 어우, 무거워. 이거 왜 안에 다 박살나서 왔냐, 이거? 이거 생각보다 끔찍한데? 와, 이거 묵직해요.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이런 느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아, 물리는 척? 되게 영롱해요, 여러분. 보이죠? 굉장히 영롱하고 우주 빛깔이 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미끄러워. 기름져. 젤리의 그 감촉이 아니라 약간 삼겹살 만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를 한입 먹어볼까요? 꺼낸 김에 한입 먹어보자. 냄새가, 이게 젤리 향이긴 한데. 먹어서 삭제시켜 주세요, 제발. 생각보다 괜찮은데? 보다 맛있는데 은 맛없음. 아우, 차갑어. 아니요, 이게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젤리인데 커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젤리 맛인데 그냥 커요. 엄청 커가지고 입안 한가득이 젤리인 거야. 그래서 턱이 엄청 아프네요. 제가 턱이 발달해가지고 앵간한 거잘 씹거든요. 근데 얘는 좀 힘들다. 꼬리도 한번 먹어볼까? 맛이 다른가? 자, 꼬리는 그래도 좀 작아요. 대가리에 비하면 조금씩 작아지는 구조라 먹을 만합니다.
맛이 달라요. 어우 커. 약간 콜라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콜라 맛인가 이게? 아 사과 맛인가? 어우 근데 어우 벌써 속이 작은 젤리가 더 낫나요? 아 당연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사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유튜브를 찍거나 어떤 파티 주인공이 되고 싶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근데 의외로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간 잡아먹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아 뭔가 그만 먹고 싶은데 한 입 더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어 근데 입안이 너무 가득히 저 젤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뭐라고 되게 불쾌한 그런 느낌이 나요. 한 입만 더 먹자. 와 턱이 너무 아프다 진짜. 찐득찐득해가지고 씹고 나서 벌릴 때 턱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빨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마이구미 같은 거 있죠. 그냥 동네에서 파는 젤리 그거를 다 녹여서 한 대 뭉쳐서 그걸 한 입에 다 먹는 거야. 한 봉지를 입에 크게 이렇게 베어 물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맛이 없진 않은데 굳이? 어, 턱이 되게 아프네. 근데 저도 한 번쯤은 이걸 배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볼만한 경험인 것 같아. 친구들이랑 사서 한 입씩 나눠 먹으면 됩니다. 대신 친구가 한 30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으려면 제가 되게 많이 먹었어요. 되게 크게 네 입을 먹었으면은 엄청 많이 먹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줄지 않았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약간 무서워요. 입 벌리고 있는 뱀같이 돼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얼마큼 먹었는지 티가 납니다.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 빈칸 보이시죠?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큰일 났네. 왜냐면 이게 남아있거든요. 피클 젤리. 이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클 맛이래. 생긴 것만 피클이 아니라 맛도. 어우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어우 너무 기름져. 젤리가 이렇게 기름이구나. 어우 무슨 손에도 무슨 타이어 만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고무기름 냄새가 나. 자 피클 젤리. 어 이 꼬다리가 쏙 빠지네요. 짜잔. 똑같다. 좀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습니다. 어 정말 맛이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뭔가 좀 더 미끄러운 느낌? 약간 그 젤리의 말캉말캉한 느낌이 없고 어 일단 냄새는 이것도 무슨 공장 냄새가 납니다. 음식에서 왜 이렇게 공업용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하고 먹기 싫게 생겼지? 아 찔려! 아 너무 찔려! 아 너무 찔려! 아! 종족의 유축 죄송. 어. 아우 이거 너무 역겨운 맛이 나는데? 어 진짜 외계인 잡아먹는 것 같아. 이 질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아우 이거 뭐 피클 맛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공업용 피클 맛 같은데? 오 그거 고무인데 설마 그걸 드셨어요? 아 근데 향이 너무 역겨워요. 이 피클 향인지 뭔지 나는 이 향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질겨요. 먹는 게 맞나? 진짜 외계인 잡아먹는 것 같아. 아 누가 흐압흐압 쳤어. 흐압흐압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은근 또 괜찮네. 맛은 있어. 배송 오면서 너무 딱딱해져서 그렇지 그냥 먹었으면 좀 상큼해요. 약간 사이다 맛나. 사이다 맛. 아우 근데 아 이거 좋진 않다. 아 내가 본 유튜브 영상은 다 웃으면서 먹었는데 아 직접 먹어보니까 아 좋진 않은데? 어 완전 기름을 한 사발 마신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이게 엄청 기름져. 얘가 엄청 기름지고 이 개미 주라고? 아 이거 진짜 개미 줘야겠다 이거. 개미 아는 개미 친구 많은 분 있어요? 아 진짜 컵라면 하나 먹고 싶다.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먹을 거는 유튜브 음식밖에 없어. 이거 궁중 떡볶이 생으로 좀 먹어야겠어. 이거 유통기한 있나? 어? 2021년 9월 1일까지야? 잠깐만, 이거 지났어? 그리고 떡이 약간 쉰 냄새가 난다. 먹을 게 없군. 아, 이거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